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우릴 꿈을 위해 I want you. 완전한 역할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어제와는 또 다른 한반도에서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의 여운이 짙게 남아있는 주말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오늘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판문점 선언 전체를 공개했는데 비핵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첫 소식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각각 30분 가까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나 환송 만찬에 이어 작별할 때까지 주요 장면을 담은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 깊은 화. 두 정상의 서명이 담긴 판문점 선언 전문도 문구 수정 없이 그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비핵화나 북방한계선, 군축같이 북한 당국이 민감해하던 표현들도 빠짐없이 포함됐습니다.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 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총 6개 면 가운데 1면부터 4면까지를 정상회담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두 정상의 포옹사진을 비롯해 모두 61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대외용 매체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대내용 매체들까지 남북관계 개선 소식을 가감없이 전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응도 북한 매체를 통해 조만간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